자, 매드파더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정말 오랜만이야. 자, 이게 센이란 분이 만드신 거죠? 일본 버전으론 2점 몇 가지 나왔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건 난 모르겠고. 한글판으로 하자고. 진짜 그 명작이긴 해. 내가 찌꾸루 게임 하면서 몰입해서 한몇안 되는 게임 중 하나야. 네이비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가능하면 히든엔딩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자. 예전엔 진엔딩만 보고 히든엔딩은 못 봤던 것 같은데. 예뻐. 아주 이쁜 아이지. 이거 한글판 만드셨던 분이 그 블로그 적으셨더라고. 그래도 다운로드는 되더라. 여전히. 위쳐 PC판 내일 나옵니다. 자, 매드파다.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은 풀스포판 먼저 풀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독일 북부 산악지대. 드레비스가. 아빠. 아니, 여자였어. 여자애였어. 상관없어. 아빠, 아직 거기 있어요? 그만하자. 아야,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항상 말했잖니. 아니, 혼자 자는 게 무섭다니. 경찰입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아야, 괜찮단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너의 곁엔 항상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신단다. 엄마는 언제나 아야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렴. 착하구나. 아, 내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기구나. 내일 같이 성묘하러 가자꾸나. 자, 빨리 진드로 돌아가렴. 아빠도 곧 갈게. 또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그만둬. 에이, 도와줘. 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과학자셨는데, 연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항상 지하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으셨다. 그 연구실에서 항상 들려오는 동물이나 인간의 비명 소리. 어렸던 나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수 있었다. 그래서 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못 들었다. 계속 모른 척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비밀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런 거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내가 없는 곳에서 그 조수와 중요한 샘플을 얻었군.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이리 와, 마리아.
뭐 문제 없어. 아야도 곧 11살이 되잖아. 힘든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야한테는 상냥하게 대해줘. 부디 상처 주지 말길. 아야도 내게 소중한. 자꾸 출동해서 죄송한데 신고받고 왔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래, 2층 아이방. 자, 내가 좋아하는 테디베어. 내가 좋아하는 인형. 아빠와의 추억인가? 아야, 선물을 가져왔어. 어우, 야, 귀엽잖아. 자, 동화 빨간 눈의 귀신. 이게 잼이란 건데, 이게 21개가 총 있는데 이걸 다 모아야지 진엔딩, 히든엔딩을 볼 수 있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잼은 다양한 장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벤트를 보고 나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수한 잼의 수는 메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잼을 모두 모은다면. 자, 어둠의 사중주, 코루스의 상인, 애완토끼인 스노우볼, 선물이 가득한 보물상자, 옷장, 옷장, 어머니의 초상화. 아니, 예뻐. 정말 예뻐. 아, 잠깐, 이게 나와. 어쨌든 예뻐. 뭐야? 자, 침대로 돌아가자. 자, 또 과거 회상인가? 우리 아야 노래도 잘 부르네. 좀 더 기다려보렴. 여기를 이렇게. 좋아, 다 됐다. 어, 잘 어울려. 항상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어우, 엄마. 아, 그래. 다음엔 엄마랑 같이 셋이서 놀자. 그래, 파이트.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모양이야. 몸도 약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줘. 마리아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할게. 약을 먹으면 좀 편해질 거야.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햄버거 스테이크. 그래, 엄마의 햄버거는 세계 제일이지. 쇼다 맛없어. 그땐 행복했었다. 마리아가 죽으면 그랬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세 명이었을 때가 행복했다. 그런데 엄마가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때의 행복은 이제 PC판 내일 나옵니다. 깜짝이야. 자, 한번 가봐야겠어. 안 좋은 예감이 든대. 어? 어? 히익. 싫어! 오지마! 이쪽으로 와! 여기로 와! 다리. 여기로 와! 어머나! 또? 나를 따라와. 어잇! 자, 이쪽이야. 히익! 히익! 이 방엔 재미있는 책이 많이 있네요. 아가씨는 책을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경계하지 마세요. 전 그냥 세일즈맨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을 닮았군요. 안심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오거라고 합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아가씨. 그런데 곤란하네요. 설마 집 전체의 시체가 배역이 될 줄은. 저주 때문입니다. 그래, 탈모 갤러리 정회원이죠. 아가씨가 봤던 건 아가씨의 아버지에 의해 실험체가 돼버린 피험자들의 시체입니다. 원한을 가진 채 죽어간 자들이 저주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가씨의 아버지께 복수하기 위해서죠. 왜요? 아가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실험으로 죽여왔습니다. 이건 능부입니다. 아가씨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버지 진실을. 그래도 돕고 싶나요? 이런 아직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의 네이비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빠는 지하실에서 말했잖아. 이런 거 하고 있다고. 그래, 엄청 어렵고 병신 같은 일이죠.
아빠를 사랑한다. 에? 그래, 아빠를 도우러 가야 돼. 자, 이 까마귀가 세이브 포인트죠. 네. 다시 돌아가면 아저씨가 없죠. 자, 작은 새의 시체가 들어있다. 쥐의 시체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녀석, 애완 동물인 스노우볼. 자, 데려가자고. 그래, 스노우볼이 다쳤어. 이런 이런 곤란한 토끼네. 아야, 스노우볼의 눈을 떼지 마렴. 덕분에 부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니. 어, 그리고 다리에 있던 상처도 치료해놨어. 스노우볼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니까 제대로 돌봐주렴. 그래, 이 스노우볼... 그래, 자, 어쨌든 뭐 갑자기 자, 스노우볼을 획득했다. 그래, 한낱 미물인 아이템일 뿐이었지만 어쨌든 뭐 같이 가보자고. 자, 침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 히익! 정말 놀랐군. 다시 한번 가보자. 사라졌어. 어머니의 화장대. 어려 보이는 책이 줄지어 있다. 잠겨 있다. 좋아, 이 금고만. 그래. 이 금고 비번만 빨리 얻어가지고. 어? 그래, 이 집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튀는 거야. 아빠고 나발이고 구할 시간 없어. 자, 서고의 열쇠를 얻었다. 자, 일단 인기척이 느껴진다. 뭐지, 더 없나? 타리아닉님, 초콜릿 200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저의 살이 살굴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여기에 일기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보네. 자, 그리고 이제 석으로 가야죠. 여기 다락방. 딱 봐도 느낌이 너무 쎄하군. 야야. 자, 일단 서고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죠. 자, 서고의 열쇠를 사용했다. 자, 여기 세이브 포인트. 수수께끼 대백과.
책이 흩어져 있다. 동화 불꽃의 알. 자, 방해하는 녀석은 불타버려. 외톨이 소녀. 자, 한번 이거 잘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인간은 아름답다. 하지만 언젠간 헛되게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규칙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뒤집었다.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영원한 아름다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절대, 절대 헛되이 죽을 수 없는 몸. 살아있던 시조가 변함없이 생생한 육체로 남을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정말 영원한 아름다움. 자, 생체 실험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 자, 뭔가 끼어있대. 자, 아이템 획득. 암호가 적힌 메모를 손에 넣었다. 엄마! 엄마! 괴로워! 살려줘! 살려줘! 싫어! 지금 돌아가고 싶어! 엄마! 엄마! 겁먹지 마. 괜찮아. 그래, 약의 효과를 좀 시험하고 싶을 뿐이야. 안심하세요. 여긴 병원이니까요. 약간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렴. 곧 편해질 거야. 에이, 엄마! 정말 아버지가 진짜 뒤지도 싼 놈이야. 이 수술로 인해 이 남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그만! 엄마, 엄마. 불쌍해. 불쌍한 녀석이야. 아, 맞아. 저기 일기 있는데. 저 넘어해. 그래, 잼하고 상관없으면 상관없지. 진짜 잠겨있다. 자, 암호가 적힌 메모. 자, 1층 동쪽 복도의 통. 그리고 현관홀의 샹들리에. 인형방의 빨간 인형. 응접실의 그림. 그래요. 이걸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이구, 뭐니. 어이구, 뭐세요? 자, 인형방. 자, 세 번째가 인형방의 빨간 인형 수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잼을 또 하나 획득했어. 자, 두 개 모았어. 자, 여기 빨간 거 두 개 더해서. 인형이 섬뜩하게 웃고 있다. 섬뜩하게 웃고 있다. 계속 섬뜩하다. 해가지고 총 8개. 자, 그리고 1층 동쪽 복도의 통. 통의 통수. 어딘가. 그래, 여기 통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현관의 샹들리에 수. 하나, 둘, 셋, 넷. 아! 어우, 이 쓰레기들. 에. 네 개. 체리레로님, 별섬 100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응접실의 그림이라고 있는데. 응접실이 어디있지? 어머니 화장대. 응접실 1층 왼쪽인가? 아니 왼쪽은 갔던 거 아닌가? 이쪽 응접실 여기야. 자, 이 응접실의 그림 두 개 있네요. 두 개. 아름다운 여성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아름다운 여성 그림이 있다. 아, 어디서? 짜! 욕실. 어, 욕실? 자, 식당의 열쇠를 또 손에 넣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애였어? 웃기는. 아, 또 마우스 왜 이러니. 정말 충격적이야. 자, 그리고 서고도 잠깐 다시 들어가 보면 아마 맞아, 이게 이걸로 바뀌어 있어. 자, 뭔가 떨어져 있다. 펜던트를 획득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일기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일기다. 똥월똥일 맙소사. 악몽이야.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새를 죽였어. 마치 얘 같아. 자, 이 뒷페이지는 뜯겨져서 읽을 수 없다. 무섭군. 자, 일단 그러면 금고 비번은 얻었죠? 748이었나 될 거야 아마. 그래. 7482. 확인. 자, 잠금이 풀렸다. 자,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돼 있다. 전기 램프? 자, 램프를 획득했다. 엄마의 향수? 스멜. 하자, 마리아. 아이, 교수님. 에? 아빠? 뭘 한다는 거야? 엄마!